최근 김연아가 결혼한 남편의 아버지, 즉 김연아의 시아버지가 엄청난 좌파이고 김연아 역시 문재인을 추종했던 것이 화제입니다. 집안 전체가 좌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연아의 시아버지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어갔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일조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문재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고 합니다. 최근은 이재명 지지 참여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박근혜 탄핵, 문재인 추종, 이재명 지지까지 완벽한 좌파임이 드러났습니다. 김연아 역시 과거부터 좌파가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잡으려고 하자 손을 빼려 하고 심지어 전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표정부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으려 하지 않고 김연아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라도 무대 행사를 망칠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으며 넘어갑니다. 다음 문재인을 대할 때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문재인이 인사할 때는 몇 번을 인사하고 환하게 웃고 스킨십에도 전혀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홍보대사 김연아입니다. 국민 모두가 홍보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대통령님을 홍보대사로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